이게 뭐냐면 제 컴퓨터 하드디스크입니다. 제주내로 가서 찍은 영상들 다 담겨 있는 하드디스크가 지금 뻥 나가지고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. 아, 지금 진짜 심정이 말로 표현이 안 되고, 제 제주살이 중에 가장 큰 위기고, 진짜 재앙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.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, 재앙. 진짜 말 그대로 재앙이고. 제주 시내 하드디스크 복구 센터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버스 타고 1시간 반 정도 나왔습니다. 문의를 해보고, 견적을 내보고, 복구가 될란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. 아, 진짜 미치겠습니다, 지금.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고, 막, 똥줄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, 진짜, 좀 이따 뵙시다. 아, 진짜 돌아가요. 진짜 미치겠네요. 아. 안녕하세요. 예. 혹시 아까 전화주신 네네네. 이게 가본데. 네. 제가 할게요. 예. 촬영하시는 거예요? 예. 제주살이 하고 있는데, 그거를 여행기를 다 영상으로 찍어갖고, 여기다 담아놨는데 이게 지금 뻥 나가지고, 지금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. 그럼 몇달 동안에 자료 다 적은 네. 아이, 소리 난다. 그러니까 이 소리가 계속 컴퓨터에서 나더라고요. 전 몰랐거든요. 컴퓨터가 아니라 예. 하드에서 나는 소리. 예.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건 이제 하드웨어로 작업이 들어가죠. 여기 이제 하드웨어 구조인데, 네. 이게 네. 해전데 여기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. 예. 들어가려다가 계속 이게 틱틱틱틱 걸리는 계속 여기 이거를 시도하는 소리구나. 그렇죠. 여기 데이터가 다 저장이 돼 있는데, 예. 이게 그냥 계속 걸리면서 여기 긁어버리는 거예요. 지금 얘는 계속 돌아가고. 이게 계속 기스가 나요. 그러니까 킬 때마다 데이터가 계속 손실되는 상황이에요, 지금. 뭐 성공 확률은 한 70, 80% 성공한다고 보면 되는데, 이제 손실이 된건 저희가 어쩔 수가 없고, 네. 손실이 안된 데이터만 저희가 뽑아내고. 예. 지금 얼마나 긁혔는지 또는 이제 운 좋게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긁혀가지고 손실이 없을 수도 있는데, 네. 아예 못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복구비를 받죠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복구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에 내용이 지금 중요한데. 일단 무조건 접수할까요? 예, 최대한 살리는데 일단 제일 우선 뭔가 저희 1테라는 저희 작업 6만 원에 복구가 되면 20만 원이에요. 근데 제가 전화상 할인해드린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제가 복구되면은 2만 원 정도 할인해서 18만 원 이렇게 들어갈게요. 그래도 많이 할인해드리는 거예요, 선생님. 충격이 근데 크십니다. 지금 가격이 문제는 아니실 것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. 진짜 돌아가겠다. 조금만 더 살겠다. 제가 사실 그녀도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사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진짜. 그러면 만 원만 더 빼드릴게요. 자료는 너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지금 당장 돈이 많이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. 사인하겠습니다. 네. 네. 이제 그러면 끝난 거죠? 네. 조금만 앉아 있어도 될까요? 아니, 예. 충격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. 몸에 힘이 하나도 없네요. 무슨 느낌인지 저희 알것 같아요.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. 네, 들어가세요. 잘좀 해주세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이게 먼지가 어떻게 됐다고요? 먼지가 꼈어요, 헤드에. 네. 그걸로 인해서 플래터에 손상이 갔어요. 네. 그래서 복구가 어렵습니다.
그러면 1%도 복구가 안 되는 건가요? 네,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아니, 누기 선생야, 내 어째 선생야, 씨. 네, 뭐 그렇게 됐다네요. 새가 빠지게 찍고 모아놓은 거의 두 달간의 기록이 하루아침에 없을 무가 됐네요. 저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. 아, 복구비라도 아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. 다들 저처럼 안 되시려면 하드에서 소리 나는 즉시 케이블 뽑고 가까운 하드 복구 센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. 행복하시고요. 저는 이제 바다에 뛰어들러 가겠습니다. 그래도 좋은 기억 많이 갖고 가네요. 감사합니다. 안녕.